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요즘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이 정말 중요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뉴스 영상 중에서도 이 터커 칼슨 영상이 정말 인기가 높은데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부는 많은 것을 국민에게서 감추고 있다. Top secret이라고 해서 많은 걸 감추고 있는데, 자, the point is to take power away from voters. 유권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가는 것이 포인트다 라고 하면서 transparency? No. 투명하게 정부를 운영하라고? No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근에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요,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 의사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 있죠? 그 사건에 관련된 동영상이 14,000시간 분량이 있습니다. 그거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상당히 놀랐는데요. 자, 터커 칼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Release the footage. 자, 그 동영상 다 공개하라. 다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공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Don't release the footage. 공개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National security.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CCTV 비디오, 그 동영상들 공개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당에 카메라가 이제 인테리어 서베일런스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포지션이라든지, whether it pans, tilts or zoom을 하는지, 그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밝혀지면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카메라를 공개, 그 동영상을 다 공개해버리면 국가안보 위협이다라고 하니까 터커 칼슨이 막 웃으면서, 아니 지금 미국 아니라 다른 나라도 중요한 그런 정부기관이라든지 국회 건물에는 철저하게 이 서베일런스 카메라가 있다. 이걸 공개를 하는 게 왜 국가안보에 문제가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Americans have a right to know what happened. 1월 6일 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국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촬영된 그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팍스뉴스에서 틱톡에 올라왔던 영상인데요. 2021년 1월 6일입니다. 의사당에 이렇게 사람들 시위대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걸 제가 그냥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폴리스라고 있죠. 의회 의사당을 지키는 경찰들이 있어요. 그 경찰들이 시위대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사람 어떤 사람이 손을 막 흔들면서 이리로 들어와 이리로 들어와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안내를 해주고요. 자, 이 폴리스가 시위대를 구석구석 안내해 주는 것 같은 영상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Insurrection Day, 반란의 날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비디오를 보면 이상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터커 칼슨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 유명해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에 들어가가지고 낸시 펠로시 책상에 발을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칸소주에서 워싱턴에 온 바넷이라는 사람인데요. 재판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자, 여기 이 와중에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그 시점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일부러 폭력을 일으키거나 혹은 일부러 가담한 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게 이렇게 말해도 fair하냐라고 했더니 it's fair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Highly trained violent people. 그러니까 트레인을 받은 듯한 사람들이 시위대와 섞여서 시위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요.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의회에서 의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 의원이, 공화당 의원이 질문하기를 1월 6일 의사당 난입 때 FBI 요원이 마가 서포터, 마가 시위대처럼 복장을 하고 시위에 같이 참여한 적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FBI 국장이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질문한 사람이
지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no라는 말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왜 딴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아니면 바로 no라고 할 수 있는데 왜 no라고 못하지?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FBI가 마치 그 마가 시위대처럼 옷을 입고 시위를 부추긴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터커 칼슨이 release the footage, 영상을 다 공개하라, 영상을 다 공개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요, 2021년 1월 6일 오후 2시 15분에서 30분 동안 15분간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분간 찍힌 영상에 보면요, 그냥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평화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만 찍혀 있어요. 폭력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요, 15분 동안의 그 CCTV 영상을 돌려보면 의회 안에서 폭력의 조짐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왜 선거 결과 인증하고 인증하냐 아니냐 막 이러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폭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피신한 때가 이 시간대라는 거예요. 폭력이 아직 발생하기 전인데 그냥 평화롭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면만 다 찍혀 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떻게 폭력이 발생할지 알고 미리 피신했느냐, 터커 칼슨 이렇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4,000시간의 1월 6일 동영상을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다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폭력이 발생할지를 미리 알고 피신했을까라는 거고요. 또 놀라운 얘기를 터커 칼슨이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걸 올린 겁니다. 여기에 빨간색 마가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사람 있죠? 그 트럼프 지지 시위대처럼 보이잖아요? 마가 모자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는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은 캐피털 폴리스다. 의회를 지키는 경찰이다. 근데 경찰, 이름까지 여기 적어놨어요. 루테넌트 테릭 클라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아, 존슨이 레스나임이네요. 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고 의회 경찰인데, 왜 평상복을 입고 마가 지지자처럼 이 빨간색 마가 햇을 쓰고 시위대에 섞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하고 이름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자, 이거 뭐냐. 마치 마가 시위대처럼 의회 경찰이 가장을 하고 섞여서 시위대를 조종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터커 칼슨이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의회 경찰이나 FBI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가 지지자 시위대처럼 해서 그 시위대 안에 섞여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탈을 썼던 유명한 사람 있죠? 1월 6일날 찍힌 영상인데요, 이것도 짧은 영상이 찍혔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의회 경찰이 따라 들어와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와서 구경을 해요. 의회 경찰이 뒤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오고, 뭐 이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오면 당연히 막아야 되잖아요. 전혀 막지 않았고요. 안내를 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이 이걸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민주당이 원하는 부분만 동영상으로 보여줬는데도 이런 영상이 일반인들에 의해서 많이 찍혀서 올라왔다. 그래서 14,000시간의 이 동영상을 다 오픈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경찰이 그냥 의사당 안에 들어온 이 침범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을 맴돌아 구경을 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최근에 팍스뉴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14,000시간의 동영상 다 공개하겠다.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머스크가 했던 것처럼 일단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판단은 그걸 본 사람들이 직접 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겠다. What is true, what is not.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 14,000시간의 동영상을 다 공개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겠다. 민주당이 유리한 것만 보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1월 6일 14,000시간의 동영상이 다 공개되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찍혀 있을 겁니다.
아까 의회, 경찰이 빨간색 마가 햇을 쓰고 시위대 안에 섞여 있는 거, 또 경찰이 안내를 해주는 거, 동영상 14,000시간 공개하면 어떤 영상들이 찍혀 있을까요? 낸시 펠로시는 스태프들에게 놀란 척하라 이런 이메일 문자까지 보냈었거든요. 낸시 펠로시 스태프들이 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